겨울철 강추위 필수 아이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장갑, 털모자, 목도리 이런 거 떠오르신다면 저랑 같은 세대인 듯하고요. 발열레일, 발열조끼 생각나신다고요? 오. 최근 패션과 기술의 결합 패셔놀로지가 자리 잡으면서 겨울철 발열조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용이나 산업용으로만 볼 수 있었던 발열조끼가 대중화되면서 보조 배터리를 활용한 3, 4단계의 온도 조절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열조끼의 안전성 어떨까요? 최근 한국 소비자원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4개 제품이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용품의 경우 영하에서 사용되는 의류의 표면 온도가 65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4개 제품이 넘어버린 겁니다. 아뜨거워! 핫팩에 되는 것처럼 발열조끼에서도 아뜨거워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은 모두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발열조끼 입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M 뉴스였습니다.